맥히니 씨의 투자 클럽입니다. HLB 계열사 HLB 테라피틱스의 교모세포종 후보 물질인 OKN007이 동물 실험에서 루게릭병의 효능을 보이면서 뇌질환 확장성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HLB는 오늘 10월 마지막 거래일이었는데요. 3거래일 만에 갭던 양봉이 발생하면서 주가는 종가상으로 66,000원에 마감했습니다. 이 부분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 이제 기사가 여럿 나왔는데요. 이 교모세포종이 이제 후보 물질인 OKN007이 이 동물 실험을 통해서 루게릭병에도 이 효능을 보이면서 뇌질환 확장성이 이제 기대가 된다는 내용인데요. Frontiers in Neuroscience 지에 이 동물 실험 연구 결과가 이제 게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글에서 검색해서 찾아보면 이 내용이 바로 뜹니다. ALS라고 해가지고 요게 이제 근위축성 측색경화증입니다. 이뭐 발음하기도 어려운데요. 그래서 하이라이트 내용을 이제 국내 이제 언론사에서 좀 요약해서 간단하게 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ALS를 이제 흔히 루게릭병이라고 하죠. 요 그림을 제가 하나 좀 따왔는데, 우리 그 뇌에 이제 이 부분이 이제 갔내고요. 여기가 이제 척수인데, 여기 이제 운동 신경세포가 파괴가 돼서 이제 근육이 이제 점점 위축돼서 처음에는 뭐그 호흡도 마비가 되고 이런 퇴행성 이제 신경질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확하게 발병 원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만 이제 FDA 허가 약물들은 계속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 루게릭병 관련해서 ALS 관련해서 작년도에 또 허가받은 게그 바이오젠은 이제 희귀의 약품을 주로 많이 이제 R&D에서 개발하는 부분인데 바이오젠의 루게릭병 신약 QR소디가 작년도에 FDA 또 허가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루게릭병인 이제 근위축성 측색경화증, 근위축성이라는 게말 그대로 이제 근육이 위축되어서 계속 이제 소실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측색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옆면이고요. 경화증이라고 하는 게 이제 마비가 된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래 이제 교모세포종으로 사용되고 있는 OKN007의 기전 자체가 종양 미세 환경을 보시게 되면 활성산소가 있습니다. 활성산소는 이제 보통 대사를 하게 되면 몸 안으로 들어온 산소의 한5% 내부분들이 활성산소가 되는데 이게 이제 산화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몸 안에 있는 부분들을 굉장히 산화시키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죠. 그래서 OKN007 같은 경우에는 이런 활성산소를 경감시켜주고 그 다음에 뇌 쪽에 이제 BBB 관련되는 그뇌 장벽 관련되는 부분을 열어서 병용에도 좀 좋게 하면서 하는 부분인데 여기에 이제 항산화 물질, 그다음에 항염 물질, 그리고 이제 뇌신경을 보호해 주는 이제 작용 기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동물 실험을 할때그두 가지 이제 용량으로 그 여기도 하이라이트도 보시게 되면 투도즈라고 돼 있죠. 이 도즈라고 하는 게 이제 1회에 이제 들어가는 부분인데 용량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결과적으로 보면 여기에 이제 뭐그 항산화, 그다음에 항염증, 그리고 이제 신경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부분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 OKN007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상당한 이제 딜레이, 그러니까 지연 관련되는 부분을 결과적으로 두 용량에서 내었다. 요런 부분들이 이제 이 이번 임상에서 내용이었고, 그래서 이제 그 관련되면서 두 가지 이제 용량으로 나누어서 초기 단계 이제 마우스 모델을 투여해서 모든 용량에서 두 가지 용량 모두에서 질병 지능이 현재 느려졌다. 이게 이제 확인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약을 투여하지 않은 대조군과 그다음에 약을 투여한 이제 실험군 관련되는 부분에서 대조군에서는 이제 운동 신경세포의 어떤 소실이 크게 발생했는데 실험군에서는 소실이 크지 않아서 신경 보호 효과가 뛰어남을 좀 입증했다. MR 분간법 촬영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MRA의 뭐 기법 중에 일종인데
비침습적으로 이제 이걸 통해 가지고 스펙트럼 효과로 이제 이 부분들이 이제 확인하는 뭐 요런 어떤 촬영을 통해서 염증도 이제 감소했다는 것을 효과를 확인하는 부분이죠. 근데 다만 이제 요게 이제 동물 실험 형태니까 여기서도 보시게 되면 그좀더 이제 리서치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죠. 롱텀하게 좀긴 어떤 기간에 어떤 효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도 이제 그 중증 모델에서 장기적 효능에 대해서는 연구가 필요하다. 요렇게 지금 그 논문에서 Frontiers in Neuroscience에서 게재가 되었고, 이번 연구 결과를 통해서 OKN007의 뇌질환 확장 가능성도 이제 검토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교모세포종 같은 경우가 훨씬 더 지금 관심이 높은데요. 임상 이상을 확인하고 교모세포종 같은 경우는 이상을 통해서도 결과가 좋으면 FDA 허가 신청이 가능한 어떤 부분이거든요. 이제 완료 위에 데이터 관련되는 부분의 추적 관찰하는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중간 이제 분석 결과 주된 평가 변수인 6개월 뒤에 생존 환자 비율이 78.5%에 달해서 이제 타켓한 이제 60%를 크게 상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OS 값도 이제 9.3개월 정도로 나와서 생존율도 크게 이제 개선되었음을 확인했다. 그만큼 지금 테라피틱스의 어떤 이제 내년도의 어떤 데이터 발표도 상당히 이제 이 교모세포종 관련해서 중요한 부분이고요. 최근에 이제 그 뇌질환 쪽에 이제 뉴로토브의 이제 김대수 교수가 이끄는 스타트업 관련되는 부분까지도 이제 HLB 그룹 쪽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되는 회복 가능성도 지금 높아지고 있는 상태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IR 자료에 내일도 뭐 IR을 하고 여기 이제 뇌종양 관련되는 부분들 좀 살펴봐 드리면 OKN007 관련되는 부분에서 임상 이상 중간 결과를 발표를 통해서 우수한 치료 효과가 지금 나오고 있고 여기도 이제 희귀 의약품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상으로도 이제 FDA 그 허가 신청이 가능한 어떤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OKN007 관련되는 부분들은 이 암에서 이제 저산소증 관련되는 부분이 발생을 하게 되면 요게 이제 리보세라늄 기전하고도 뭐 연결되는 그 내용인데요. 이 저산소증 관련되는 부분을 그 암세포가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암세포 내부에서 이걸 탈피해서 혈관을 타고 이제 전이 형태로 가는 경우도 이제 이 저산소증 관련되는 부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암이 이제 증식이라 성장을 하기 위해서 이 모세혈관들을 만들어내는 이쪽에 이제 신생혈관 관련되는 부분들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저산소증을 해소해야지만 그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OKN007 관련되는 부분들은 이런 저산소증에 있는 상태에 있는 부분들을 개선을 하게 되면 종양 미세 환경에 변화가 이제 있어서 이 교모세포종의 괴사라든지 종양세포의 증식을 감소하는 어떤 기전을 가지고 있고 2016년도에 이미 이제 희귀질환 치료제에 지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임상 관련되는 부분들의 이제 결과들이 이제 탑라인 이제 데이터들이 이제 내년 상반기에는 나올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관심들도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에 테라피틱스 관련되는 IR이 지속되고 있는 부분들은 상당히 이제 뭐 리보세라닌과 캄닐이주마브의 어떤 이제 앞두고 작년 11월 달부터 이제 IR을 많이 했던 것 마찬가지로 테라피틱스의 IR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들은 테라피틱스의 주가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뭐 주목을 해야 되는 어떤 시점이다 이렇게 좀 보여지죠. 자 오늘 뭐 항서제약 같은 경우에는 또 추가적으로 이제 내년도 그 홍콩 2차 상장 이야기 나오고 난 다음부터는 주가가 조금씩 계속 좀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미대선 이후에 이제 중국 부양책 관련된 어떤 기대감이 있는 상태인데 주가는 이제 그 10월 달 들어서는 초에 강세를 보이고 난 다음에 거래량이 나오면서 일단은 종가상으로 월봉상으로는 이제
연봉 형태로 일단 마무리가 되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오늘 뭐 공매도 쪽에서는 1353주 정도. 그 다음에 이제 공매도 순보유잔고가 이번 주 화요일 기준으로 보면 263만 주까지 계속 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면서 커버링으로 하는 어떤 이제 공매도잔고 준게 아니라 밑단에서 이제 잔고가 주는 요런 형태의 이제 환매수 흐름들이 일정 부분 나왔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한 320만 주대에서 260만 주대니까 거의 한 60만 주 정도가 지금 이제 잔고 흐름에서는 주는 형태의 모습이 나왔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대차거래 관련되는 부분들은 상한보다 좀 체결이 좀 많은 형태의 흐름입니다. 차트 흐름으로 보시게 되면 월봉이 이제 마무리되는 마지막 거래일이었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제 10월 달에는 월중 고가가 이제 9만 원이고 이제 저가가 이제 6만 3천 원대로 윗꼬리 연봉 형태로 이제 거래량은 8월 달, 9월 달뭐 보다 좀 작은 어떤 흐름으로 나왔는데 몸통은 이제 길어버리는 형태로 7월 달에 들어올렸던 부분들에 대해서 시가는 이제 아직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거래량을 본다라고 하면 이제 올 달에 CRL 이후에 이제 거래량이 대폭 커지고 난 다음에 7월 달 반등이 나왔습니다만 그 뒤에 이제 견조한 흐름의 월봉이 아니라 10월 달에는 좀 몸통이 있는 흐름이 나와서 7월 달에 어떤 이 반등의 어떤 양봉 흐름들을 대부분 좀 돌려놓는 어떤 흐름으로 내려온 아쉬움이 좀 있는 흐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여전히 지금 이제 내려오는 추세 지표인 파라볼릭의 어떤 이제 저항을 계속 받고 있는 흐름이죠. 그래서 파라볼릭이 67,900원대고 근데 이제 뭐 캔들상으로는 이제 3거래일 만에 일단 갭다운 양봉을 일단 보였고 거래는 이제 여전히 100만 주 언더로 지금 75만 주 정도 흐름으로 나와서 어제 연봉의 시가 라인을 회복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이제 고가 라인을 돌파를 이제 옷장에 좀 해놓고 이제 그 부분에서 일단 마쳤는데 시간에는 다시 또 이제 한 500원 정도가 빠져서 6만 원대 중반 흐름을 만들면서 일단 마쳤기 때문에 이제 11월 달에 이제 월봉 주봉에서 일단 이제 7만 천 원대의 피보나치 추세 가격의 회복을 어느 구간에 이제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하느냐가 일단은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계열 종목의 흐름들과 이제 기술적 분석은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